국민들의 마음을 훔친 역대 미모 영부인, 과연 1위는 누구? 전 세계가 놀란 한국 영부인들의 아름다움 순위 팔터길이라. 한국 역사에서 대통령의 배우자는 단순한 내조의 역할을 넘어 대중과 소통하며 정치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아름다움과 품격을 겸비한 대한민국 역대 영부인들의 존재감은 국내외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한국 역사 속에서 국민의 사랑을 독차지한 8명의 미모의 영부인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과연 1위에 오른 영부인은 누구일까요? 그 놀라운 순위를 함께 확인해보세요. 8위 홍기 여사. 홍기 여사는 대한민국 제5대 대통령 윤보선의 배우자로서 비교적 짧은 임기 동안 영부인 역할을 맡았지만 그녀가 남긴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한국 전통 여성의 미덕을 완벽히 재현한 홍기 여사는 외모뿐만 아니라 극온 성품과 깊은 겸손함으로 국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청와대에서도 가정의 따뜻함을 전하려 했던 그녀는 김장철마다 직접 포기를 덤그며 전통적인 한국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는 국민들에게 친근하고 소박한 영부인의 이미지를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홍기 여사의 매력은 단지 가정적인 모습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대적 관습을 뛰어넘어 독학으로 외국어를 배운 그녀의 지적인 면모는 당시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일본어와 영어를 스스로 학습하며 지식의 폭을 넓혀나간 그녀는 당대 대부분의 여성들과는 다른 길을 걸었고, 이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여성상을 국민들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녀의 독학에 대한 열정과 독립적인 사고 방식은 단순히 대통령의 아내라는 역할을 넘어서 한 여성이자 독립적인 존재로서 자신을 완성시키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홍기 여사는 청와대에서 항상 겸손하고 소박한 태도를 지켰으며 국민들에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다가갔습니다. 특히 그녀가 기자회견에서 김장철의 김치 포기 술을 자랑한 장면은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따뜻함을 전해주는 이야기로 회자됩니다. 전통적인 이미지 속에 강인한 지적 역량을 가진 그녀는 대중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가장 따뜻한 영부인 중 한 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홍기 여사의 이러한 면모는 당시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왔으며, 영부인의 역할이 단순히 대통령의 아내에 머무르지 않고 시대를 초월해 국민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위치임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7위 김윤옥 여사.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윤옥 여사는 그가 정치 무대에 입성하기 전부터 한결같이 곁을 지키며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서울시장 시절부터 대통령 임기까지 늘 우아하고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준 그녀는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영부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단정하고 세련된 외모뿐만 아니라 세심하게 조화를 이룬 전통과 현대적 감각은 그녀의 독보적인 매력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김윤옥 여사의 존재감은 한국 영부인의 이미지를 새롭게 정의하며 국민들 사이에서 특별한 존경을 받았습니다. 김윤옥 여사의 삶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치적 논란과 가족 문제 등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언제나 대중 앞에서는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의 품위를 지켜왔습니다.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침착함과 하나함을 잃지 않고 굳건히 자리를 지킨 그녀는 영부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끝까지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품위 있는 영부인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며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김윤옥 여사는 또한 국제 무대에서도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다양한 국가 정상들과의 만남에서 단정하고 세련된 패션 감각으로 주목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세심한 매너와 고상함은 한국의 품격을 세계에 전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국제 행사에서 보여준 그녀의 품위 있는 모습은 한국 영부인에 대한 전통적인 이미지를 한 단계 격상시키며 우아한 영부인으로 국민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윤옥 여사의 단정한 아름다움과 내면의 강인함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굽히지 않은 그녀의 자세와 와함은 그녀가 단지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위치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 사회의 본보기가 되는 인물로 자리잡게 했습니다. 6위 김정숙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는 영부인이라는 역할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은 인물로 특유의 소탈함과 따뜻한 친근함으로 대중들에게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성악가 출신인 그녀는 풍부한 감성과 다정한 인간미를 품고 국민 곁에 다가갔으며 그 과정에서 영부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격식을 따지기보다 진심 어린 소통을 선택해 국민들과 소통하는 데 집중했으며 이로 인해 국민 영부인이라는 별칭이 그녀에게 더욱 잘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행보는 여러 방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청와대에서 민원인을 직접 맞이하며 라면을 대접했던 일화는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고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소탈한 성격이 돋보인 순간으로 오래 기억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라는 격식 있는 공간을 넘어 라면을 함께 먹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던 모습은 영부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며 국민들에게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또한 여러 재난 현장에서도 늘 빠르게 나섰습니다. 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직접 방문하고 피해자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모습은 영부인의 역할을 넘어서서 국민과 함께하는 동반자의 이미지를 더했습니다. 충북의 수해 복구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강원도의 수해 피해 농가를 찾아 직접 과일을 구매해 위로를 전하는 모습은 단순한 공적인 임무를 넘어선 깊은 진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행보는 국가의 중요한 순간마다 국민과 함께하려는 의지를 상징하며 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그녀의 따뜻함은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전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보여준 소통과 진정성은 대중에게 친근한 이웃과도 같은 영부인의 모습을 남겼으며 그 누구보다 가깝고 다정한 영부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5위 공덕귀 여사. 윤보선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공덕귀 여사는 단순히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역할을 넘어 독립적인 신념과 강인한 삶의 자세로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녀는 일본에서 교육을 받으면서도 일제의 동화 정책인 창씨 개명을 강력히 거부하며 자신만의 정체성을 지켜냈습니다. 이는 당시 많은 이들이 침묵하거나 순응하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독립적인 성향을 드러낸 상징적 장면이었습니다. 공덕귀 여사는 윤보선과 결혼한 이후에도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꿋꿋하게 지켰으며 영부인이라는 자리에서도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부인으로서의 기간이 1년 6개월로 매우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그녀의 인간적인 따뜻함과 강렬한 신념은 많은 국민들에게 강하게 각인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행동은 영부인의 자리를 벗어나 한 사람의 독립적인 여성으로서의 삶의 의미를 강조하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공덕귀 여사는 또한 남편 윤보선이 정치적 압력에 직면했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한결같은 신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정치적 이슈에 휘둘리지 않고 사회적 약자와 기생관광 반대 운동, 원폭 피해자 지원 등 여러 사회 문제에 깊이 관여하며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활동은 단순한 사회 봉사를 넘어서 그녀의 삶이 국민들에게 귀감이 되는 길잡이가 되도록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공덕귀 여사는 대한민국 영부인 중에서도 가장 독립적이고 강렬한 삶을 산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영부인으로서의 짧은 임기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잃지 않고 꾸준히 활동을 이어갔으며 이는 후대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4위 권양숙 여사. 권양숙 여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조용하고 겸손한 영부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인물입니다.
남편이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어려운 시기부터 변함없이 곁에서 지지하며 가족을 지킨 그녀는 단순한 내조를 넘어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청와대에서 내조를 맡을 당시 화려함보다는 진심 어린 배려와 온화함으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전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하고도 소박한 모습은 청와대를 둘러싼 격식 있는 이미지와는 다른 친근한 국민 영부인의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권영숙 여사의 인간적인 면모는 그녀가 청와대를 방문한 동자승들에게 목련차와 한과를 정성껏 대접하며 겸손함과 다정함을 보여줬을 때 특히 빛을 발했습니다. 영부인으로서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음에도 국민들 앞에서 보여준 소박하고 따뜻한 모습은 그녀를 따뜻한 영부인으로 기억하게 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권영숙 여사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겸손한 태도를 통해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모습은 특히 많은 국민들에게 공감과 존경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또한 남편이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봉하마을로 내려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청와대에서 보여주었던 온화한 태도를 유지하며 주목받는 활동보다는 소박하고 조용한 삶을 택했습니다. 권영숙 여사는 대중의 이목을 의식하지 않고도 남편 곁에서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며 가족을 지켰고 그 삶 자체로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봉하마을을 지키며 그와의 추억을 간직한 채 조용히 봉하재단 이사장으로서 봉하마을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권영숙 여사가 국민들에게 남긴 진정성 있는 모습은 정치적 이슈와 무관하게 한결같은 따뜻함과 배려를 품고 있으며 그녀의 이런 모습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따뜻한 영부인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그녀의 모습은 대중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3위 프란체스카 도너 여사. 프란체스카 도너 여사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배우자로서 한국 최초의 외국인 영부인이라는 독특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인 그녀는 낯선 한국 땅에서 언어와 문화 장벽을 넘어 영부인의 역할을 맡아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비록 한국어를 완벽히 구사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이승만 대통령의 비서이자 통역사로서 외교 활동을 지원하며 신생 대한민국의 국제적 입지를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의 정치적 복잡성과 격변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그녀의 존재감은 영부인의 새로운 이미지를 제시하며 국민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한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자라온 그녀가 한국에서 검소하고도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대중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녀의 진심 어린 애정이 묻어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특히 6.25 전쟁 당시 피난 생활을 하며 국민들의 고통을 함께 견디고 외국에서 들어온 구호 물품을 관리하며 어려운 시기에 큰 도움을 준 인물로 기억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외국 출신 영부인 이상의 역할을 하며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삼겠다는 그녀의 강한 의지를 대중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퇴임 후 하와이로 떠나게 되었을 때에도 그녀는 남편 곁을 지키며 끝까지 동반자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프란체스카 여사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매주 금요일마다 남편의 묘소를 참배하며 그리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행동은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과 충성심의 상징으로 남아있으며 극엄소하면서도 헌신적인 삶은 국민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프란체스카 도너 여사는 단순히 외국인 영부인이라는 타이틀을 넘어 한국과 한국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영부인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실천하며 한국 역사에 길이 남을 외국 출신 인물로 자리 잡았고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2위 유경수 여사.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유경수 여사는 170cm의 큰 키와 우아한 자태로 단연 주목받았지만
그녀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를 넘어선 헌신과 따뜻한 마음에서 빛났습니다. 단순히 대통령의 배우자로 머무는 것이 아닌 사회적 약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깊이 다가간 그녀는 영부인으로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나환자들과 고아들을 돕기 위해 소록도를 직접 방문하는 용기 있는 행보는 당시 한국 사회에서 파격적인 일이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진정성 있는 영부인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어려운 이들을 위한 봉사에 누구보다 열정을 쏟았으며 그 진심 어린 행보는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소록도 방문 당시 그녀는 단순히 격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환자들과 직접 대화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 나환자에 대한 편견이 심했던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켰고 유경수 여사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와 헌신적인 봉사정신은 대통령 배우자 이상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봉사정신은 국내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외국에서도 다양한 자선 활동에 참여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영부인으로서의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고아와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직접 나서며 사회적 소외 계층에게 꾸준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로 인해 유경수 여사는 한국 영부인 중에서도 봉사와 사회적 책임감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유경수 여사의 인생은 아름다움과 품격을 겸비한 여성의 전형을 넘어 국민과 함께 울고 웃는 진정한 영부인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활동과 깊은 공감 능력은 지금까지도 국민들 마음속에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으며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1위 김건희 여사.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는 영부인으로 등장하자마자 현대적 영부인이라는 신선한 이미지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외모와 긴 머리 스타일은 과거 영부인들의 전통적인 이미지와는 다른 젊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대중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예술계에서 쌓은 탄탄한 경력과 독립적으로 회사를 운영해온 사업가로서의 배경은 단순히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틀을 넘어선 커리어우먼 영부인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예술 기획사인 코바나 컨텐츠의 대표로서 다수의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기획하며 예술계에서도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샤갈, 반고흐와 같은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전시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예술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국민들에게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독립적인 전문성을 지닌 사업가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켰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배경은 영부인으로서 새로운 기준을 세우며 많은 사람들에게 현대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는 영부인으로서의 등장과 함께 재산과 독립적인 경제적 능력에 대해 국민들에게 놀라움과 감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사업과 주식 투자를 통해 축적한 상당한 자산은 대중들에게 영부인이자 성공한 여성 사업가라는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었고 독립적이면서도 자주적인 영부인의 모습을 선보이며 사회적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단순히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자신의 전문성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인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김 여사의 등장은 영부인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가능성을 제시하며 과거의 틀에 갇히지 않는 새로운 시대의 영부인 역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개성 있는 스타일과 당당한 태도는 국민들에게 현대 여성이 가진 자유로움과 자신감을 그대로 투영시키며 앞으로 어떤 활동과 변화를 보여줄지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순위는 그들의 외모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 인간적인 매력, 그리고 각자의 활동에서 느껴지는 진정성을 기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이들 영부인들은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서 국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준 인물들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영부인들이 다양한 매력을 발산하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것을 기대해봅니다.